네, 21번 함유출원 문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The church in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단어로도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을 거야. 실효성 있는 이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효과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효성이 있고 effective한 어떤 효과적인 body language라는 것은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어떤 개별 전달 신호의 합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먼저 밑줄 쳐놓고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te memory, 즉 dictionary approach라고 나와 있어. 자,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뭐로부터 일을 할 때, 이러한 rote memory 하면 여러분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순 암기, 즉 사전적인 접근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들은 stop, ing 형태 먼저 보이시죠? stop 다음에 여러분 ing나 to 부동사 다 취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to 부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들은 뭐 한다? stop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뭐 멈추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막다의 느낌이 있어. 그들은 보는 것을 막습니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뭐를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막습니다. 즉 모든 다양한 측면이죠. 사회적인 인지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막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빈칸으로 한번 뚫어놓을게요. The bigger picture.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여기까지 밑줄 쳐놓고 이것도 역시 빈칸으로 한번 뚫어낼 겁니다. 자, 연결어가 하나 나와있네. Instead, they see a person. 그들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는 거야? 팔짱을 낀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을 보고 나서 생각합니다. See and think. 병렬구조 보이시죠?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과묵하고 또는 화가 났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들은 미소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역시 see and think.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A firm handshake. 어떤 확고한 이라고 가지 마시고요. 꽉 잡은 이란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꽉 잡은 악수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힘세게. 그치? 여러분, 그 악수할 때 자세들 좀 있잖아. 그치? 맞다. 니가 보스니? 예, 손 소독제 좀 주세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요. 예.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보이니? 자, 아까 방금 이전에 나와있던 팔짱을 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과묵하고 화가 난 사람이구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미소를 보고 나서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여기 나와있는 말로 따지면 단순 암기입니다. 그리고 dictionary and approach란 말이야. 맞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러한 행동 반응이잖아. 맞아? 저 사람 행복하네. 저 사람 화났네. 이런 단순 암기에 의한 body language는 그거 잘 봐. 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body language를 뭐 함으로써?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어떤 몸짓 언어의 사전을 읽는 것에 의해서 읽음으로써 이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 It's like 뭐와 같다? 프랑스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뭐 함으로써? 프랑스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나와 있던 이러한 단순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이 뭐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나와 있는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라는 표현은 뭐 없이 사회적인 측면에 이해 없이 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정답 몇 번으로 가는 거야? 먼저 4번으로 잡고 갈 거야, 얘들아. 알았어? 자, things tend to fall apart in an inauthentic mess 라고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아까 나와 있는 실효성 있는 이라는 반대의 말이겠지. 실효성 없는 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보자. 자, things, 어떠한 것들은 tend to fall apart. 여기서 fall apart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분리돼버린다 정도의 느낌이 있어. 떨어져 나가버린다라는 느낌이라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다. 어디 안에서? 어떤 실효성이 없는 상태 정도라고 할까요? 상태에서. 당신의 행동은 sim,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 로보틱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왜? 진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맞아?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당신의 행동은 뭐 어떻게 보이냐? 당연히 로보틱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 로봇처럼 보인다는 거야. 즉, 당신의 몸의 언어의 신호들은 뭐 된다? are disconnected. 단절됩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당신은 결국 confusing 하게 됩니다. end up ing 형태 보이지. 당신은 결국 뭐 하게 된다? 혼란을 주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 누구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the very라는 표현은 우리 형용사 형태로 씁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어떤 사람인데? You are trying to attract. 당신이 매력을 끌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People과 who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연결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body language라는 것이 just rings, rings라는 표현은 원래 기본적으로 울리다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잘못 울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되겠지. 이걸 의역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우선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형광펜으로 쳐놨던 녀석들은 우리가 빈칸으로 한번 뚫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인스타에 있었던 문장 있죠?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피까지요. 삽입으로 한번 뚫어놔도 아주 괜찮은 문장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you end up 이라는 표현 있죠? 요 문장을 우리가 서술용으로 한번 꼭 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end up ing 형태. 조심하세요. confusing 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야기시키다라는 뜻이야, 느낌이. 알았어? 뒤에 나와 있는 그 바로 그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confusing도 우리가 핀칸을 뚫어놔줘 아주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요. instead 앞에까지요. perception까지요. 자, instead부터 who is boss 여기까지. trying to use 여기서부터 mess까지. 그 다음에 your action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지? 4번이라고 그랬죠.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몸짓 언어를 기계적 암기로부터 표현하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인식을 한계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다,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쉬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의 경향이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자, 볼게. A goal-oriented mindset. mindset 하면 뭐 이런 마음가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oal-oriented.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향이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뭔가 향해 나아가다라는 느낌이야. 목표를 지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왔네요. 요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그렇잖아요, 그치? 빼면 뭐 돼? 쪄요, 그쵸? 더 쪄요. 자,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몇 달 동안. 그쵸? 하지만, as soon as라는 표현 뒤에 주어 동사까지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동사 하자마자. 맞죠? 그들이 finish line을 넘자마자 그들은 훈련하는 것을 멈춥니다. 역시, to train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전혀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겠냐? 훈련 딱 훈련 열심히 몇 달 동안 했어. 러너들이 달릴 거 아니야, 그치? finish line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훈련하는 걸 멈춰. 이 사람들은 미시야. Many runners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a goal-oriented mindset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맞아? 자, 그래서 이 경기는 그 레이스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하기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없지! 끝났으니까. When all of your hard work is focused on a particular goal. 뭐 했을 때? 당신의 모든 열심히 하는 일들이 초점을 맞추었을 때, 초점이 맞춰졌을 때, 뭐에? 특정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what is left? 무엇이 남겠는가? 뭐 하도록? to push you forward. 당신을 앞쪽으로 밀도록. 뭐한 후에? 당신이 그것을 성취한 후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던 a particular goal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좋습니까? 혹시 다른 반 따라한가? 이 반도 대답을 안 하네?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자만추.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만족감을 추구한다고? 자연스러운 자대추. 뭐야, 이거? This is why. Why 뒤에는 반드시 뭐 나온다고 그랬죠? 결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해석이 잘 안 돼? 헷갈려? This is 다음에 the reason 이라는 표현 적어주면 가장 해석하기 편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한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어디로? to their old habits. 그들의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뭐 하고 나서? 한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번 해볼까? 내가 몇 킬로가 돼야 돼? 50kg요? 야, 그런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다 하자. 50kg로 니네가 목표로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몇 킬로를 빼야 돼? 약 60kg 정도를 빼야 된단 말이야. 태영아, 그렇지? 약 60kg를 빼가지고 50kg를 만들었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60kg를 빼기 위해서 밥도 안 먹어. 운동만 해. 죽기 직전까지 갔어.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야. 조대병원으로. 실려갔단 말이야? 몇 킬로 상태로? 50킬로 상태로.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퇴원하고 뭐 하겠어? 먹겠지. 몇 킬로? 62킬로 더 찔 겁니다. 그래서 요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나올 거야. 다시, the purpose of setting goals.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의 목적은요. 자, 문장에서 주어는 the purpose야. 단수 is to win the game. 뭐 하는 것이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자,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의 목적은 단수 is to continue playing the game. 게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True long-term thinking은 바로 뭐다? goal-less thinking이다. 다시 장기간의 장기적인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는 바로 뭐다? 목표가 없는 목표 지향적이지 않는 생각이다. 됐습니까? 저거 빈칸으로 뚫어놔도 괜찮겠니?
It's not about. 그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어떤 single accomplishment. 어떤 하나의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이다. 더 중요한 말로 했어. Endless refine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Refine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 정제하다라는 뜻이잖아. 날카롭게 다시 만들다, 연마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끊임없는 정제와 계속된 뭐? 증진의 순환에 대한 것이다. 다시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하고 어쩐다 그랬어.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goal-less thinking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 없는, 목표 지향적이지 않는 사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대신 끊임없는 정제와 지속적인 증진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발전한다라는 거지. 이해했니? Ultimately,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문장, 반드시 서술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It, that. 보면, it, that은 뭐라고 얘기한다? 강, 조. 해서 가자. That will determine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결정할 것은 바로 your commitment다. 당신의 헌신, 노력이다. 뭐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맨 마지막 것도 우리가 빈칸으로 뚫어놔버려도 아주 괜찮은 그러한 글이지 않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우리 순서는 한번 또 다시 잡아보고 갑시다. A girl-oriented mindset 처음부터요, 여러분. Stop training까지요. The race is no longer 여기서부터 achieve it까지요. 아까 it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각 나타내는 건 뭐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This is why 여기서부터요. Single accomplishment 그 다음 it is about부터 맨 마지막 progress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맨 마지막은 서술로 한번 다시 잡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그쵸? It that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구별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that이 나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인지, 혹은, 이때 강조 구문인지 여러분이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워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때 강조 같은 경우에는 it과 that을 지우잖아?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를테면 방금 이 문장처럼 이 문장은 주어를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that 뒤에 문장 보면 돼.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맞아? 그 자리에 딱 뭘 넣어보면 되는 거야.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 will determine your progress. 이런 문장이라고. 당신의 과정에 대한 헌신이 당신의 발전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문장이 완전하게 돼버린다고. 맞아?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이과 진주어, 대절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it과 됐을 때 보면 반드시 뭐가 남아? 보어가 하나 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It is true that 민주 loves him. 민주가 그녀를, 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떼볼까? 민주 loves him, true. 이 true의 역할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민주 true loves him.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이때 강조 구문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야, 이 대타고, 이 대타고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셨어요? 하나 더. 야,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다, 이제부터. 또. 알았어?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로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whom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와 있는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가 사람이었고 뒤에 이거 주어가 없어. 그럼 who 써도 괜찮다고. 대자리에. 맞아? 대자리? 대나무로 만든. 아 미안. 됐어? 근데 혹시 이 대시 그러면 뭐가 아닐까?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어 아니야. 그랬을 때 이 i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이 it이 말 그대로 그것이라고 해석이 돼버렸어. 맞아? 그랬을 때는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있어. 알았어? 하지만 이때 강조구문에서 it은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강조구문에서 it은 해석이 안 되거든.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강조구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지는 요지는 몇 번이라고 얘들아? 1번. 발전은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죠? 맞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글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like anything else involving effort. 노력과 관련된, 노력을 포함하는 어떤 다른 것처럼, 맞죠? 뭐는? 동정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연습을 필요로 한다. 동정, 연민이라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주제문이자 사실 이 글의 끝입니다. 1번 첫 번째 문장에서 정확하게 해석됐으면 바로 정답 나올 겁니다.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까지 문장을 보면서 뭔 말이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계속 한번 봐보자. We have to work at getting into the habit of ing, 보이니? get into the habit of ing, 뭔가 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다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 뭐 하는데? 습관으로 들이는데. 뭐를? stand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것에, 습관으로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거지. 맞아? 에이,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게 뭔데? compassion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in the time of need. 그들의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이 어려운 순간, 이런 뜻이겠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도록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똑같은 말이잖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아? 계속 봐. 때때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is a simple matter.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야? 앞에 matter,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동사의 수도? 단수로 받았겠지? 맞아요? 이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far out of our way. 우리가 가는 길 아주 멀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야. remembering to speak a kind word. 어떤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 hey, remember, 수부동사 기억나? 이 자리 ing한테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의미 달라집니다. 할 것을 기억한다.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죠? 됐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Who is down? 기분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혹은 spending an occasional Saturday morning volunteering. 에이, spend 보이니? 시간 보이니? ing 형태 보이니? 됐어? 때때로의 토요일 오전을 쓰는 겁니다. 뭐 하는데? 자원봉사하는데. 뭘로써? For a favorite cause. 아주 즐거워하는 일로써. 맞아? At other times. 근데 가끔씩 또 다른 때에 helping. 도와주는 것은 포함시킵니다.
몇몇 진짜의 희생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 내용이 갑자기 확 다른 면으로 전개가 돼버리지. 방금 뭐라 그랬어? 방금까지. 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는 우리에게 커다란 것을 의미하지 않아. 우리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옆에 서 있어 줄수 있는 거. 어떤 기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거. 또는 일요일 날 아침 또는 토요일 날 아침 정도에 볼런티어링 하는 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있어? 진정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순냥이 뭔가 뭐 글이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실제로. 여러분 아니겠지? 자, 강아지에게 있어서 으뼈는 it's not charity. 뭐가 아니다? 자선이 아니다. 맞아? 라고 잭 런던이 이야기했나봐. 관찰했나봐. charity라는 것은 뼈다. 개에 의해서 공유되는. 뭐였을 때? when you are just as hungry. 네가 그 개만큼 배고플 때. 맞아? 아니, 이런 거잖아. 이게 성경책에 엄청 유명한 말씀 있지 않나?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있었지, 이번? 맞는데, 의외로? 성경책에 이런 말 있잖아. 그치, 같이 다닐 수도 있겠지? 나한테는 1억이 있어. 맞아? 근데 1억 가진 사람이 수현이한테 100만 원을 줬어. 큰 돈이야?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어. 근데 민주한테 있는 돈은 110만 원이 있어. 똑같이 100만 원을 줬어. 어때?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110만 원 있냐? 없어? 자,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연습한다면, practice ING한테 보일 겁니다. Taking many small opportunities. 많은 작은 기회들을 얻는 것을 연습을 한다면. 뭐 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그런 기회들이겠죠. 우리는 we will be in shape to act. 우리는 야 will be shape to act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야. 엄마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될 것이다. 뭐 했을 때? 그러한 시간들. 어떤 시간? Requiring real hard sacrifice. 오케이. 요구하는 시간이겠지. 진정한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겠다라는 거지. 맞아?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야. 뭐? 첫 번째 문제 끝이야. Compassion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진짜 힘들 때, 희생이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야. 그때도 연습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자, 순서 한번 알아보자. Like anything else, 여기서부터 time of need까지. Sometimes, 여기서부터요. Favorite cause까지. At other times, 여기서부터요. 네, observed까지 한번 볼게요. Charity부터 맨 마지막까지. 맞아요? Come along까지. 이렇게 총 4개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와야 된 A bone to the dog is not a charity. Jack London observed. 이 문장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주제에 뭐 아까 이야기했던 3번 정도 우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돕는 연습의 중요성 정도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 굳이 한글로 이야기 따로 안 해도 되죠? 맞습니까?